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지난 9일과 12일이었죠. A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이 스페셜 매치 치렀습니다. 오랜만에 A매치. 네. 국가대항전은 아니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A매치는 아니지만 지난 1월 이후로 처음으로 국가대표 경기가 펼쳐진 만큼 많은 관심이 모아졌어요. 또 이날 경기는 또 새로운 유니폼 입고 출산을 네. 모인 자리였잖아요. 그리고 2차전에는 관중이 3,000명이 들어오면서 맞아요. 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이 됐고요. 일단 결과만 놓고 본다면 형들이 이겼습니다. A대표팀의 홈에서 치러진 1차전에서는 2대2로 끝났지만 유니폼을 바꿔 입고 올대의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 벤투어가 3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1, 2차전 합계 5대2로 A대표팀이 승리하면서 우승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1억 원을 벤투어의 이름으로 기부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고요. 네, 어쨌든 맞습니다. 이게 뭐 과정, 양팀 감독 모두 계속해서 과정 이야기를 강조했었는데 네. 일단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두 경기 총평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면은 역시 형이 낫다. 1차전 결과는 이제 올림픽 대표팀이 낫다고 평가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비록 비기긴 했지만 내용 면에서도 형들이 확실히 앞섰다고 봤고요. 어쨌든 벤투어는 이제 해외파가 빠져도 자기 색깔 유지했고 김학범은 일본 선수의 공백이 확실히 느껴졌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도 결과지만 두 팀의 분위기가 참 다르다는 걸 좀 느꼈는데요. 벤투 감독은 특정 장면이 나올 때 코치들에게 좀 아쉬움을 토로한 장면이 많았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잘하더라도 이러고. 네. 근데 김학범 감독은 아시죠? 특히 심상민이 공을 제대로 못 걷어내자 화내는 장면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벤투어는 조금 더, 뭐 전술도 그렇게 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선수들이 반면에 김학범 호 선수들은 좀 경직된 플레이를 좀 한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던 2연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기는 좀 엔트리 경쟁이 또 치열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저기는 베스트가 나온 거예요. 네네. 자, A대표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차전 내용이 완전히 달랐는데 네. 1차전 라인업과 2차전 라인업 차이가 좀 있었으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1, 2차전 모두 선발 라인업에 올린 선수 그러니까 교집합은 이동경, 손준호, 권경원, 김태환, 조현우였고요. 네. 벤투 감독은 1차전 돌아보면 4-1-4-1과 4-3-3을 혼용한 포메이션을 내세웠는데 김지현이 일단 최전방에 섰고요. 좌우에 나상호 참 좋아합니다. 나상호 그리고 오른쪽에 이동경. 이동경도 참 좋아합니다. 중원에는 이영재, 한승규, 손준호 그리고 포백은 이주용, 권경원, 원두재, 김태환, 골문은 조현우가 지켰고요. 1차전은 생각보다 변화의 폭이 많았었어요. 맞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네, 한승규도 나왔고 네. 새로운 선수 많이 나왔고 2차전에서는 플랜 A인 4-2-3-1 꺼냈는데요. 전방에는 이정엽, 2선에선 김인성, 이동경, 이동준 더블 볼란치는 손준호와 주세종 그리고 포백은 심상민, 권경원, 김영빈, 김태환 그리고 골키퍼 장갑은 역시 조현우가 꼈습니다. 내용 좀 보면은 네. 2차전이 확실히 베스트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감독도 네. 만족스러워했었고요. 공격 작업이 훨씬 더 매끄러웠어요. 1차전에는 점유를 하고도 앞쪽에 나가지 못하니까 좀 답답했었는데 2차전에서는 주세종이 허리에서 뿌려주는 볼이 굉장히 좀 직선적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고요. 또 김인성, 이동준, 그러니까 뭐 나상호, 이동경은 볼을 잡았을 때 좀 더 위력적인 선수였는데 이 선수들은 네. 달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뒷공간을 파고드니까 이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나름 공격 쪽이 잘 풀렸면서 한결 좋은 축구가 좀 펼쳐졌다. 2차전이었습니다. 네, 좀 따로따로 얘기해 볼게요. 1차전은 어느 팀이 조금 올드인지 솔직히 모르겠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맞아요. 뭐 평균 연령이 좀 높고 뭐 그렇다는 말은 좀 경기 경험이 좀 풍부하다는 그렇죠. 건데 네. 축구를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뭐 더 여유롭게 플레이해서 너희를 요리해주겠어. 이런 느낌은 솔직히 전 못 받았어요. 근데 당시 뭐 라인업으로 경기를 치러보지 않아서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올대가 1차전에 조금 더 힘을 주고 나와서라고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조금 아쉬운 장면이 조금 많이 나왔다. 근데 2차전에서는 좀 1차전 무승부가 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열받네. 2대2? 4대2도 아니고 3대0도 아니고 2대2? 조금 열받네. 이래서 좀 자극을 받아서 그런 건지, 멤버도 그랬지만 선수들의 의욕이나 경기 집중력, 특히 실수도 굉장히 좀 줄어들었고 그게 제일 컸죠. 네, 뭐 크로스 정확도 좀 아쉬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대 선수들이 조금 압도하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잘된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A대표팀 확실한 틀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생길 때도 됐죠. 네, 누가 뛰어도 비슷한 내용의 축구가 나온다는 거 네. 굉장히 고무적인데 어쨌든 뭐 지금 해외파 모두 빠지고 국내 선수로만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유하고 후방 빌드업하고 나가려고 하는 만들어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벤투의 틀이라는 게 분명하고요. 네. 그래서 답답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연속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핵심 자원이 없어도 그 방향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네. 한 나라의 이 축구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히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잘된 부분을 좀 집어오면, 제가 예전 스페셜 매치 프리뷰 할 때 얘기했잖아요. 경기 예측을 하면서 국대가 조금 압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풀백 차이가 조금 날 것 같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단 풀백이 너무 다쳐갖고, 뭐 김진수도 뭐 이적 때문에 못 나오고, 홍철 다쳤고, 뭐 김문환 다쳤고, 이래서 좀 어수선한 상황이긴 했지만, 홍철 대신 나왔던 이주영이 뭐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나름대로 매력을 어필했고, 김태환 역시 그 전에 이용에 좀 가려져 있었는데, 뭐 칼라 크로스 이런 거 사실 좀 없었다고 보더라도, 뭐 투쟁심, 체력, 스피드, 혼자서 현대가 더블 치르더라고요. 그 맞아요. 2차 대회에서 또 경고를 한 장 나왔죠. 그 정도로 조금 열정적인 모습을 좀 벤투 감독에게 어필했다. 예, 그나마 좀 포지션적으로 보면 풀백 경쟁 체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스페셜 매치였습니다. 안 된 부분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속도 이야기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네. 1차전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1차전이 고구마 축구였던 부분은 템포가 너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답답한 축구가 되는데 제가 2차전을 앞두고 사실 그 기자에게 나갔었는데 템포에 대한 부분을 직접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도 빠른 축구를 선호한다. 이어서 네. 제가 김포문 위원장한테 같은 내용을 물어봤는데 그 네. 얘기를 전해드리더라고요. 벤투 감독이 알고 있고 그래서 답답해한다.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타이밍에 여기서 축 쳐지면 속도가 붙는데 네. 선수가 접어버리거나 뒤로 내주니까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면서 패스 많아. 보고서에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올렸대요. 제가 물어본 게 그렇다면 선수들이 이 정도까지 의식하고 플레이한다는 건 벤투 감독이 너무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미팅 때마다 나갈 때 나가라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는데 아직 선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이나 빌드업에서 자기들이 주지받은 것들에 대한 게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응용할 때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행히 2차전에서는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보면 올림픽 대표팀이 한 골을 먹고 나서도 먹기 전까지도 밀집 수비를 하지 않았다는 맞아요. 점이 포인트인데 우리가 최근에 월드컵에서 내내 밀집 수비를 깨지 못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전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앞으로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의문이 있거든요. 속도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역습에 최적화된, 어쩌면 역습 상황에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전진할 때 얼마나 빠르게 상대 배우로 손흥민한테 볼을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벤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다. 11월 달에 또 베스트 경기를 치른다고 하는데 그때 네.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속도로 오면 멕시코한테 살짝 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멕시코가 엄청 빠른 팀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고요. 저는 안 된 부분은 그냥 이 그 매치 자체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보면 뭐 유럽, 일본, 중동, 중국 다 못 빠졌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전술 훈련은 큰 의미가 없고 이번 매치의 컨셉은 뭐 끽해야 숨은 보석 찾기 뭐 그 정도였는데 저는 그랬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기존에 어차피 뭐 손준호, 김태환, 나상호, 권경원, 조현우 이런 선수들은 검증이 필요 없는 선수잖아요. 이미 동아시안컵에서 검증을 마쳤죠. 네, 검증을 네. 마치기도 했고 항상 K리그 가면 언제나 뛰는 선수다 보니까 확인이 가능한데 차라리 아예 못 뛰었던 선수들한테 좀 기회를 줘서 그렇죠. 네, 승패를 떠나서 더 많은 풀을 좀 늘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결국은 잘했던 선수들 잘했어요. 조현우가 잘 막았고 권경원이 리드 잘했고 손준호 뭐, 잘했죠. 네, 손준호 중원에서 활약 좋았고 뭐 이동준 그 선수들도 어차피 다 아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올림픽 대표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끔씩 보면 피파데이 아닌 날에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뭐 국내파 뭐 완전 국내파 어. 막 30명 40명씩 불러갖고 어.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이 다음에 또 뽑혀요. 어. 네, 실제 A 대표팀 또 뽑힌단 말이에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11월 달에는 조금 더 새로운 얼굴 제 3회 제 6회 김지현도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한 두세 명 정도만 실험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그런 저는 A 매치였습니다. 자 이번 명단에서 가장 주목받은 A대표 선수는 원두재였거든요. 네.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테스트를 하기에는 환경이 조금 안 좋았다고 좀 보는데 일단 1차전에서 4백의 센터백 자리 전 이제 3백의 센터백 가운데 정도 와서 뭐 수비형 그러니까요. 예. 왔다 갔다 걸을 줄 알았는데 뭐 후메스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4백으로 예, 수비수로 썼었고 그날 경기에서 이제 두 골을 허용을 하면서 아주 만족스럽고 뭐 감독은 뭐 만족했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100%는 아니었다. 근데 저는 이제 2차전을 염두에 두고 센터백 쓴 줄 알았어요. 2차전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한번 쓰겠지. 저도요. 예, 제2의 기속력이라고 한다면 2차전 그렇게 쓰겠지 했는데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원두재가 잘하는 포지션이 있는데
다이어처럼 조금 토트넘의 다이어처럼 조금 아쉬움이 조금 남았던 저는 왜냐하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 조금 아쉬웠던 그런 예, 활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두재를 수비수로 넣었다는 것은 벤투가 얼마나 네. 후방 빌드업을 중시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전반전 나쁘지 않았지만 네. 이 자리에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끌어나가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상대 공격수와서 1대1에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 분명했거든요. 저도 원두재가 어쨌든 울산에서도 센터백 받다가 좀 실패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계속 수비형 미드필드로 좀 고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테스트해보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한데 향후에 벤투 감독이 어쨌든 원두재를 굉장히 아끼고 있고 높이 평가하는 만큼 향후에 어떻게 좀 써먹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수비수로 간다? 그렇다면은 펩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미드필드 센터백에 내리거나 페르난디뉴도 그랬죠. 아니면 아예 좀 수비력이 떨어지는 존 스톤스 같은 선수를 좋아했던 것처럼 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반대쪽 수비나 전체적인 수비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좀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A대표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 한번 꼽아볼까요? 저는 전북 듀오 손준호와 이주영을 뽑겠습니다. 뭐 두 감독이 직접 두 선수의 활약이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 저는 손준호가 뭐 4-1-4-1 그 차진 기자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1회 최적화된 선수는 분명히 아니다. 근데 이제 이날 두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다양한 매력이 있어요. 뭐 패스도 되고 문전 침투도 되고 심지어 좀 압박이 좀 세요 이 선수가. 예, 상대 선수 부딪힐 줄 아는 선수다 보니까 다양한 매력 어필할 수 있었고 이주영 같은 경우에는 최철순이 왜 이주영이 매력 있는 선수라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는지 알겠는 게 여유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뭐 이렇게 긴장하는 게 없고 맞아요. 그냥 툭툭 차는데 두 골 넣었어 그래서 최다 득점을 올리는 근데 이 선수도 뭐 당장 11월 달에 뽑힐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진 않지만 중요한 하나의 옵션이 됐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라이스 감독 축구와 벤투 감독 축구가 유사하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수들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손준호, 이주영 써먹는 거 보면은 네. 아 포르투갈 감독들이 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사실 최영준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라이스 감독이 철저히 배제를 하고 임대를 가 있잖아요. 벤투 감독도 안 뽑고 그런 거 보면은 아 요들 포르투갈인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손준호 선수와 이주영 선수가 느끼는 매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능력적인 부분을 높게 평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물론 이주경기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네. 저는 좀 부드러운 선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벤투 감독. 네. 어떻게 전, 누구, 네, 누구 뽑아? 저는 조현우는 네. 일단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현우, 네. 와, 진짜 노이어, 부폰. 네. 와, 진짜. 아, 조현우는 네. 이제 물이 올랐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울산에 간 뒤로 원래 대단한 선수였지만 네. 진짜 더 좋은 선수가 됐다. 물론 발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방 능력은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 얼굴 중에는 이동준 이야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벤투가 좋아하는 유형이고요. 스피드 있고 저돌성 있는 부분에서 나상호와 비슷한데 나상호보다는 더 측면 쪽에서 더 와이드하게 벌려주거나 혹은 스피드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대표팀에서 향후에 좀 써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현우를 보니까 과거에 플럼에 있던 반대사를 생각이 났습니다. 어... 플럼 정도 있을 선수가 아닌데 너무 늦게 B클럽인 맨유에 와서 좀 활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조현우도 조금 더 일찍 B클럽에 왔으면 조금 더 일찍 빛을 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올림픽 대표팀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1차전에서는 뭐 어찌어찌 2대2 만들었는데 2차전 확 무너졌어요. 네. 라인업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1-2차전 선발 라인업에 모두 이름을 올린 선수는 3명입니다. 네. 공격수 조규성, 또 조용욱, 그리고 미드필더인 정승원. 그렇죠. 네. 그만큼 김학범 감독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많은 선수들을 점검하려는 의지가 보였던 것 같아요. 골키퍼도 3명이나 썼고요. 네. 1차전에서는 4-2-3-1 전형을 썼는데 조규성 원톱에 2선에는 송민규, 정승원, 조용욱 3선에는 김동현, 이승모 포백은 강윤성, 정태우, 김재우, 윤종규 그리고 골키퍼는 송범근이 나섰고요. 2차전도 같은 포메이션이었습니다. 맞아요. 거기도 조규성 원톱에 2선은 김대원, 정승원, 조용욱 3선은 맹성홍, 한찬희 그리고 포백은 김진야, 이상민, 김태현, 이유연 골키퍼는 이광현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네. 저는 확실히 원두재 공백이 너무 컸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네. 빌드업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1차전에서도 두 골을 넣기는 했지만 내부적인 평가 그리고 김학범 감독이 50점밖에 안 됐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만들어가는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앞에서 우당탕탕 해가지고 뭐 볼을 저쪽에서 좀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을 뺏어서 넣은 거지 여유 있게 혹은 뭐 김학범 감독이 원하는 대로의 형태로 만든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원두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두재가 설정한 방향을 시작으로 해서 2선에 볼을 빠르게 보내고 2선 자원의 속도를 최대한 살리는 게 김학범
호의 방식인데 그 축이 없다 보니까 아예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2차전에서는 그나마 앞선에서 하는 플레이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찬스 있었지만 조현우 선수한테 맡긴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만들어가는 과정이 안 됐고 김학봉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불만족스러운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벤투어랑 비교를 해보면 벤투어는 1, 2차전의 경기 내용이 달랐잖아요. 네. 그런데도 말씀하신 대로 컨셉은 좀 비슷했습니다. 선수들이 벤투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이행하려고 또 동시에 그 와중에도 개성을 좀 발휘하려고 하는 게 보였는데 반면 올대는 김학봉 감독이 원하는 대로만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제가 봤어요. 1차전에서 이게 좀 잘 풀려서 뭐 전방 압박도 잘 되고 전반 기준으로 한때 뭐 안정환 위원도 그랬죠. 여기 어디가 올대고 어디가 국대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2차전에 되니까 그 압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좀 경직된 그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좀 공격 쪽의 창의성 저하로 좀 이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빌드업도 말씀하셨지만 빌드업도 중요한데 일단 2선까지 어떻게든 공을 보내면 거기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 벤토 같은 경우에도 이동준이나 이동경이 만들어냈잖아요. 그쵸. 그 과정도 좋았지만 그 두 선수한테 공이 오면 뭐가 좀 기대감을 좀 부풀어오게 했었는데 올 때는 그런 게 조금 보이지 않았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전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그 어떤 적은 횟수를 분명히 살려야 돼요. 올림픽 대표가 이기려고 했으면. 그렇죠. 하지만 이제 왠지 모르겠지만 올대 선수들 저는 체력도 100% 다 안 쓴 것 같고 실력도 100% 다 못 쏟아붓고 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좋았던 점, 아쉬운 점 하나씩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저는 움직임 가져간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상대가 물론 한수위 팀인데 어쨌든 앞쪽에 무게중심을 한 게 좋았고요. 압박도 나름대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 수비 조직은 분명히 좀 개선을 해야 돼요. 1차 저지선인 원두재 공백이 크긴 했지만 전 1, 2차전 모두 계속해서 지금 김학범을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인데 수비 조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들으면 자꾸 김학범 감독 왜 이렇게 까냐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지적하는 마음에서 보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뭐 공격 창의성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고 공격이 세부적인 세부 전수도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태욱이 빠진 상황에서는 세트피스에서는 툭 하면 다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마에 맞았습니다. 뭐 신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손준호 선수도 여러 번 헤딩을 시도했고 권경원한테 골대 맞는 그런 헤딩 찬스도 있었고 세트피스 상황마다 불안감을 연출한 것 이것도 이제 국제대회 나갈 경우에는 조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앞서 언급한 대로 두 경기 다섯 골 내준 수비 조직도 불안하지만 이건 전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수비수들의 개개인의 실력이 부족한 현상이라고 골키퍼 안찬기 실수도 있었지만 실력 부족이 조금 나타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송민규 역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저는 기대만큼 했다. 100% 물론 아니지만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올대 2선이 좀 아기자기한 스타일이에요. 송민규는 스케일이 큰 선수입니다. 높이, 파워 뭐 좋고요. 여기 솔로 플레이 가능한데 지난 경기에 아무래도 가장 1차전에서 좋았던 장면은 역시 그 솔로 플레이에 이은 득점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은 아, 한국 선수들과 좀 기존의 선수들과 좀 다른 유형이다라는 걸 좀 분명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살린다면 송민규 선수는 아마 앞으로도 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를 하고 송민규 선수의 드리블 하나가 뭐 많은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뭐 마무리하는 의미로 올해 이번 경기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선수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눈에 띄는 선수 올대에서 네. 송민규 말고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송민규를 하겠습니다. 아, 저는 오세훈 선수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세훈 득점은 없었지만 저는 이제 그나마 지금 정통 스트라이크 유형 찾고 있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등딱대는 유일한 공격수가 아닌가 싶은데 네. 상대적으로 지금 조기성 선수가 작년보다 너무 못하고 있어서 네.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오세훈 선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좋고 앞으로도 원톱 경쟁에서 유리한 구도를 갖고 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대와 올드의 스페셜 매치 분석해봤습니다. 11월에 유럽 원정이 결정이 났는데요. 그때도 좀 볼만찬히 뭐 경기 전, 경기 후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국대와 상대팀 분석을 해야 되겠군요. 맞아요. 이제 국대 올드 분석하니까 좀 헷갈렸는데 네. 11월 A매치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